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홍준표 한동훈 원조 김여사 라인 도곡동 칠상시부터 없애라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용산 배석자 있어야 대통령 반 회동 관련 불필요한 오해 막아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1일 회동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성사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일정을 공개하면서 독대 대신 면담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번 윤한 회동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한 대표가 애초 요청한 독대는 아닌 셈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자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중하순 대통령실에 두 차례 윤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증폭되며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윤 대통령을 독대해 전국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였다. 한 대표 측 인사는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문제를 배석자가 있는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자 독대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검사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려 독대를 거듭 요청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그간 오해한 게 있다면 흉금을 터놓고 풀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4일 한 대표의 두 번째 독대 요청 이후에도 수용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다가 지난 9일 10월 16일 재보선 이후 독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회동으로 만남의 형식이 바뀌자 여러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이후 독대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누군가와 면담할 때 비서실장이나 관련 수석이 배석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7월 30일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당시에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었다. 여권 관계자는 독대에서 오간 대화가 사실과 다르게 외부에 알려질 경우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 주변에선 한 대표는 배석자 유무에 상관없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